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상반기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첫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저력이 나왔을까요? 영화 기생충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방준호 그리고 BTS. 지금 BTS 버터가 거의 10주째 1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빌보드 차트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열광시킨 신한류 콘텐츠의 저력이 있었는데 사실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진 건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뽀로로 지금 태어난 지 뽀로로가 아마 한국 나이로 한 20살 넘었을 텐데요. 처음 태어난 이후에 프랑스, 미국 뭐 전 세계로 다 팔려나가 있는 상황이고 뿌까 이런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식재산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저력이자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 있거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 그림 그리고 계신지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식재산, 그 지적재산권 어떤 표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교수님? 아, 우선 저 박인미 기자님 네.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네. 분들도 계십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이제 BTS가 지난해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바로, 시장에서요. 예, 그러한 커다란 성과는 저작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삼성의 스마트폰이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죠. 이것도 삼성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네. 무선 통신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이제 출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바로 지식재산인데요. 그 창작과 혁신을 보호해주는 그 결과물을 보호해주는 재산권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업이나 우리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수록 이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기술 분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송이 있었던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식재산은 뭐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SK, LG 간에 아주 피튀기게 싸운 이제 소송이 그렇죠. 심지어 미국에서 소송을 했죠. 네. 그게 이제 배터리 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을 둘러싼 소송인데요. 영업 비밀도 지식재산에 해당되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그 루이비통, 샤넬 전부 다 상표와 디자인이 지식재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식재산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LG SK에서 결국 화해로 네.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뭐 비밀입니다만 한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밀인데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그 이제 화해에 배상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영업 비밀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넘는 가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식 재산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네. 굉장히 커다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특허권을 유예해야 된다, 뭐 할 수 없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백신이라고 하는 우리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국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지식재산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네. 이 재산이 패권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새로 계약하는 백신은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걸 반드시 원하는 사람들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아마 내년에도 우리도 그런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모든 것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분쟁이 생길 때 조정도 해주시는 곳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으로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13개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3개 부처의 업무를 총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백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배터리 기술에 관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이제 기술 패권의 문제가 접근이 되고 있고 바로 국가 안보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지식재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처럼 국가 안보, 국민 건강, 그리고 돈 버는 것까지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네.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박현미 기자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60년대 이후에 네. 경제발전을 쭉 해왔는데 네. 고도경제성장을 하면서 국가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네. 발전해왔죠. 국가발전 5개년 계획. 네.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고도의 경제성장을 했는데 네. 21세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출범했습니다만 10년 전부터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선진국에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재산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이런 이제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참 궁금한데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로 강단에 서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이런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보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만들어내는 음악이나 아니면 글들 또 인공지능 기자들은 이미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시황을 써주는 로봇 기자들이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트레이드하는 것들도 역시 기계가 상당히 많이 대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법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흥미로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로봇에게 인지 감수성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알려져 있는데 로봇 인지 감수성은 제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 저희가 남녀 관계를 이해할 때 네. 성희롱을 접근할 때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뭐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항상 그 다면적으로 보자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 여성 남성 똑같죠. 마찬가지로 로봇 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이제까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생활을 했고 법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로봇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로봇의 시각에서 로봇의 입장에서 법률 제도를 한번 다시 보자 하는 게 이제 로봇인지 감수성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입장에서 법을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다시 볼지는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아미들이 알려주시네요. BTS 버터는 9주째 정상입니다. 그쵸? 중간에 PTD가 한번 1등 했었으니까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민 팬이에요. 자, 우리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를 써내신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상조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봇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자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는 일단 로봇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딱 드러내서 로봇이 활동하는 것 같진 않은데 로봇의 입장에서 법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이루다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외롭고 심심하기도 해서
챗봇이라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과 가상의 인플루언서 이루다. 그렇습니다. 네. 그 챗봇하고 대화를 나누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로봇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루다가 우리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 성차별, 혐오 발언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한 2주 만에 그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루다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논란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결국은 로봇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로봇의 시각에서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결국 데이터가 있고 이루다가 결국 자기가 그런 혐오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루다가 학습한 데이터 속에 이미 그런 성차별 혐오 발언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루다가 사람의 표현을 공부한 와중에 그렇습니다. 성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생님한테 로봇가 잘못 그렇죠. 배워서 나온 결과네요. 그 선생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국 이제 인공지능 이루다와 같은 챗봇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생산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고 바로 그 데이터의 생산과 이용 이것은 지식재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법률은 인간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책을 읽으면 이것은 뭐 저작권 침해 아니죠? 그렇죠. 권장할 일이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좋은 거죠. 그 뭐 로열티 내니까 안 내죠. 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로봇이 책을 읽으면 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왜 그렇죠? 그 로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봇이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스캔해서 눈으로 보는 순간 눈이 카메라니까요. 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장된 데이터를 네.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이런 과정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저작권 침해다, 로열티 내라 이렇게 해서는 로봇이 우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 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로봇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읽는 책처럼 책을 읽는 것처럼 저작권 침해 예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로봇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로봇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법을 거기에 맞게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힙합씬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냐면 그 굉장히 유명한 래퍼들이 많은데 이들이 음악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산고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원재 씨가 시차 이런 노래도 썼거든요. 그런데 로봇 작곡가들이 이제 뚝딱하고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혹은 뚝딱하고 소설을 한 권 탁 펴내는 거예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써내기까지 작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해서 로봇이 책을 썼거나 로봇이 작곡을 했을 때 이들을 작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거리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최근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벨라미 초상화가 무려 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박인미 작가님,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네. 로봇이 글도 쓰고 로봇이 음악도 작곡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로봇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고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현행법상으로는 로봇을 작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격을 부여할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법인이 네. 회사가 또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법인은 그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
그럼 그 로봇 회사 네. 사장님이 이 그렇습니다. 저작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는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로봇을 법인처럼 작가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로봇에게. 로봇 하나하나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인 28호가 글을 썼다 하면은 이 철인 28호 작가 이렇게 인정을 그렇습니다. 해주자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벨라미를 작곡한 그 그림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밑에를 보면 알고리즘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게 작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작가로 인정하면 그렇게 해서 법을 고치면 로봇이 작가가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고민하고 네. 막 그 고민하면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로봇은 그냥 뚱땅 뭐 몇 시간 만에 만든단 그렇죠. 말이죠. 따라서 로봇을 작가로 인정을 해야 로봇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을 좀 짧게 보호 범위를 좁게 이렇게 그 보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로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로봇 인지 감수성인데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만든 그림과 로봇이 만든 그림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네,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는 로봇을 작가로 인정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게 누구한테 입금할 거냐 최종적으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철인 28호 작가가 쓴 소설이 잘 팔렸다 했을 때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로이어들만 지적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박영미 기자님께서 로이어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법대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작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작가에게 반드시 저작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작가가 그 종업원이 작가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그 저작권을 다 가지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법인에게 회사에게 저작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작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저작권은 그 로봇을 개발한 개발업자에게 또는 로봇을 보유한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네.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텐센트가 드림라이터로 증권기사를 작성한 적이 네. 있는데 그 경우에도 중국 법원에서 그 드림라이터를 개발한 텐센트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유사한 사례로 아이다라는 로봇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로봇이 지난해 첫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전시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역시 아이다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에 있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참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법을 고친다면 아이다가 작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러나 아이다가 그린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좀 짧게 그리고 보호 범위를 좁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바로 그 저작권은 그 아이다를 개발한 회사에 존속시키고 다만 그 저작권을 짧게 좁게 보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어요. 아까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로봇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입금은 누구에게 하느냐 했을 때 로봇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회사에게 준다라고 치면 로봇은 연말정산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 작가는 현재 이제 사람일 경우에 저작권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 로열티를 받아서 네. 연말정산도 해야 해야죠. 됩니다만 네네. 로봇은 이제 작가의 지위만을 가질 뿐이고 제가 생각한 이제 법 개정안은 작가의 지위만 있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것도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할 그런 이제 내용도 없죠. 더군다나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떤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이나 또는 자연인이어야 되는데 현재 로봇은 그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작가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로봇 뭐 정산을 한다든지 법인격이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입금 받는 사람이 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미중 간의 분쟁에도 기저에 깔려있는 건 결국 거대한 결제 정보와 이동 정보,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낼 산업에 대한 안보 위협 이런 것 때문인데,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21세기의 쌀이라면서 데이터를 상품화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쓴 결제 내역, 나의 이동 경로를 보고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재가공해서 돈을 버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었을 때 개인에게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개인 정보도 데이터고, 우리가 뭐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도 데이터고, 데이터는 정말 굉장히 방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영업비밀도 데이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보호하는 법률도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우리 박영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소비자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 예를 들면 제가 웹브라우저를 바꿨을 때 네. 내가 입력해놓은 찾기 정보, 즐겨찾기 목록을 이동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그 스마트폰 속에 있었던 제 데이터를 다른 스마트폰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그 최소한 이동권을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원칙으로서는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결국 그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약관의 공정성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자타공인하는 디지털 강국입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고 법이라는 거 늘 현상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1세기형 대분기를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로봇을 활용해서 도약한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벌어질 거란 말씀인데, 요게 전통적인 디지털 디바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 간의 격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개인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도 계속 진행형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디바이드가 이제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미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분기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2,300년 전이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이 지배해오던 세상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이제 유럽이 중국을 누르고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러한 대분기의 그 원인이 바로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와튼. 그렇습니다. 네. 제임스 와트를 증기기관의 발명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책에 사실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제임스 와트는 바로 특허권자라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바로 그 특허권을 영국 의회가 연장해주는 그런 특혜까지 베풀면서 영국이 특허권을 보호하고 네. 활용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은 유럽 대륙이 더 발전했었는데 왜 산업혁명은 영국이 성공했느냐? 바로 특허권 때문이죠. 영국 그렇군요. 의회가 제임스 와트의 특허권을 연장해주는 그런 특혜를 취할 정도로 특허권을 중시하고 특허권을 보호했기 때문인데, 똑같은 원리가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분기는 바로 지식재산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고 하는 국가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21세기의 대분기에 대비하는 우리 이 국가의 전략은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고 기업과 정신을 존중하고 혁신을 촉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네. 좀 완화해야 되겠죠.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제 10주년이라서 그래서 관련된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0년이 됐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특허 출원 세계 4위입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만큼 정말 자랑스러운 이제 성과고요. 둘째, 우리 박인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조업으로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산업에서도 성공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난 10년간 저희가 저작권 분야에서 무역 흑자를 이뤘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이 지난 2년 전에 무역 보복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규제했는데 저희가 바로 이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이 소부장 분야의 그런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것도 대단한 그 10년간의 지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 저희가 10주년 행사에서 사실은 많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 보건과 국가 안보, 우리의 돈 버는 거 모든 것에 관련된 것이 지식재산인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보다 더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주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